지금 보고 계신 이거,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우주에 널린 쓰레기입니다. 개수로는 1억개가 넘는데요. 지구 하나로 모자라 이제는 우주까지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 어느 정도일까요? Welcome to the orbit. Space debris 1.7 tons. 오늘도 한번 벌어볼까? 이 영화에는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영화 말고 현실 우주에도 청소가 필요할 만큼 쓰레기가 많습니다. 우주인들이 잃어버린 장갑, 사진 찍으려다 떨어뜨린 카메라 같은 쓰레기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건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이 인공위성이나 로켓의 잔해들입니다. 인류가 우주에 처음 진출한 1957년 이후 점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로켓에서 분리된 추진체, 그리고 이런 물체들끼리 충돌해서 조각난 파편 등등 모래알처럼 작은 것들까지 포함해 1억 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들이 지구상공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작은 것까지 다 새는 이유는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속도 때문입니다. 총알보다 10배 정도 빠르거든요. 아주 조그만 걸 만나도 큰일이 납니다. 1cm도 안 되는 작은 쓰레기가 우주 왕복선에 구멍을 내기도 했고요. 영화 그래비티처럼 우주인들이 우주 쓰레기 때문에 실제로 대피한 적도 있습니다. 가만히 냅둔다고 썩는 게 아니라서 지구 중력에 사로잡혀 서서히 낙하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지구로 떨어지는 양이 1년에 100톤이나 된다네요. 대부분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지만 극히 드문 확률로 지상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새벽에 공원을 산책하던 행인이 어깨 위로 떨어진 우주 쓰레기를 맞는 일이 있었고요. 우주정거장의 잔해가 가정집 지붕을 덮치는 날벼락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 좀 무섭죠? 덜덜덜덜덜덜덜덜. 한 번씩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긴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주 쓰레기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점점 더 많이 쏘아올리고 있으니까요. 지구 하나로 모자라 우주까지 쓰레기로 오염시키고 있는 우리 지구인들. 다행히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요. 조만간 실제로 실행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일본의 한 스타트업이 청소부 인공위성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자석으로 쓰레기를 끌어당긴 뒤 지구 대기권으로 낙하해 불태우는 방식이죠. 유럽 항공우주국 ESA는 4년 뒤 인형 뽑기 집게같이 생긴 로봇팔로 쓰레기를 낚는 청소위성을 발사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물고기를 잡듯이 그물을 던져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 끈끈이를 붙여 거미줄처럼 포획하는 방식 등이 실험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드넓은 우주에 무수히 퍼져있는 쓰레기를 일일이 수거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최근 나온 인공위성들은 수명이 다한 뒤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져 불타 없어지게끔 설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편이 남지 않게끔 인공위성을 나무로 만드는 방법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만든 쓰레기, 치우는 것도 우리 몫이겠죠?